선생님. 응? 뭐 한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아, 오늘 불을 떼가지고요. 네. 사 이렇게 말르려고 합니다. 황토방에서? 예.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예. 왜, 여기 웬 나무들을 이렇게 다 갖다 놨어? 부엌에? 아, 저 밑에 철거했는 거야? 예. 이거 이제. 자룡 안 하고 다 떼버릴기라. 예. 이 사람이 왜 아주 아까운 줄을 모르네. 선생님, 저기 재활용할 거는 저기 따로 놔뒀거든요. 근데 나무가 잘 타네요. 예. 이 편백나무거든, 이게. 예. 아이고. 너무 많이 떼지는 말아요, 그래도. 예. 나는 입구를 좀 고쳐야겠어. 입구가 예. 발디딛는 데가. 예. 좀 손 좀 봐야겠어요. 예. 뿌리를 좀 해야 되거든. 아니, 마루가 이게 불편해가지고 손 좀 봐야 돼. 몇 번 손을 봤는데 제대로 손이 안 빠지니까 바닥을 좀 아유. 요 길이를 요걸 좀 얘도 송파를 사용을 해야겠어. 톱으로 좀 잘라가지고 콩아 톱으로 좀 잘라갖고 여기 있던 거는 여기 다 이렇게 내놨어. 이건 오래돼갖고. 콩아, 일로 와, 콩아. 여기 콩아. 송판 잘라줄래요? 요거 사이즈로. 예. 요거 사이즈로 이 지금 몇 개가 필요하냐면 여기까지. 똑같은 거 요런 걸로 해줄까? 예, 같은 걸로 해가. 요거 빼고 네 개만 있으면 되겠네. 예. 네 개만 해주면 그냥 그대로 붙이면 되니까. 이게 너무 두꺼워 갖고 톱으로는 안 되겠네. 기계로 이렇게. 기계로 예. 해주고요. 요거 딱 요 크기 예. 있죠? 예. 송판. 예. 물씬 좀 그래도. 깔끔하죠? 응. 아주 좋아요.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자르면 되지. 마르지 마. 마루가 된 거예요, 여기가. 내 간이 마루. 간이 마루. 한 개 더 넣을까? 한 개 더 넣어. 이게 하나 딱 넣으면 딱 맞겠는데? 사이즈가? 잠깐만. 완전 정확한데? 하나 더 하면? 어, 완전 정확해. 하나가 더 넣으면. 완전 마루야, 마루. 딱 맞죠? 예. 사이즈. 좀 여기 돌이나 이런 걸 내갖고 예. 좀 안정시키는 것만 하려고. 예. 그래요? 예. 예. 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 이제 서둘러야 돼. 신발이 좀 바뀌었는 것 같네요. 신발이 바뀌었다고? 예. 내가 신선생 신발 신었나? 맞습니다. 송판으로 쪽마루가 하나 생겼죠, 쪽마루가. 아, 뭐 거기는 뭐 그렇게까지 날아가겠어요? 막아주는 게 있는데 바람 많이 부네요. 깨뜨기하고 예. 질겅이하고 그냥 예. 갈령이래가 칙순 예. 그것을 채취할 거요. 예. 아, 참 느작된다 느작돼. 에잉? 아니, 시간이 말이야. 8시에 가기라는 거지. 몇 시요? 갈게요. 저희 지금 말이야, 응?
여기 녹차도 따고 직순도 하고 요 신선생 보이소 이거 이런 거 그 있지 요걸로 이 조그만한 작은 나스로 있지 싹싹 비워 이렇게요? 응 그렇지 부지런히 비워 이게 지금 막 한참 순할 때니까 아이고 신선생한테 일 시키려다가 어느 천년에 일을 하겠단 말이야 응? 맞아요 곱게 자라가 지금 너무 곱게 자랐어 아버지가 말이야 경찰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곱게 키웠어 아들을 응? 일도 시키고 말이야 이제 예수 스님한테 시집살이 되어있겠지. 속골이나 소 한 마리 끌고 다니면서, 어이야, 니야 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보이죠? 뾰족하게 나온 거 있죠? 숨만 하란 말이야. 에이? 딱 숨만 하라 하면 숨만 해. 어이, 이거 내가 지금 나 갈았어, 지금. 손님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숨만 하라면 숨만 아깝다고 이파리 넣지 말라고. 예. 왜 억실 이파리 왜 넣어? 예. 이 사람이 말이야 이거 넣지 말하면 딱 넣지 말아야지. 예? 오늘 시계 순환이네요. 시계 순환이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해? 아픈 사람 위해서 해야지. 이게 갈용이라 그래서 갈용. 예? 용보다 배고파는 건 용보다. 자작자족은 말로만 입으로만 말이야 응? 수천번 자급자족하면 뭐하나 현실이 자급자족을 해야지 예. 응? 대답만 날랑날랑 받아먹지 말고 예. 단지해요 단지하라고 이거 필요 없어 그거는 에이? 무서워요 필요 없다고 이거는 이런. 이제 가요 이거보다 이제 새뜨기 또 해야 돼요 예. 응. 다 했어요 이제 아니 이제 가다가 또 있으면 하고 예. 응. 그 억신 부분은 안 써요. 칙순이라 그래도 부드러운 부분만 써요. 아, 그러면 이것도 뭐 부드러운 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잘라야 돼요. 딱 보고 부드러운 부분 딱 잘라야지. 낫으로. 그 낫은 왜 뭐 하나? 제가 손이 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일도 못 하는 게. 아이고. 그 입은 날라오면 날라오면 왜 이러면 입이 좀 말은 세진 노. 말빨이. 응? 남자가 말빨이 세요, 못 써. 예. 신선생이 돼가지고 말이야. 예. 갑시다, 일로. 부지런히 또 움직여. 예. 여기 보면 칙순이잖아, 전부 다. 요 칙순 더 끊어요. 칙순 끊고, 예. 요거를 딱 놓고 가자. 빨리빨리 단지해! 알았어요. 빨리빨리. 부드러운 부분만 딱딱. 그 이파리는 그 할 필요도 없고, 예. 아주 순한 부분만 딱딱 자르란 말이야. 예. 그 위로 올라가요. 몸을 사리지 마! 아니, 몸살이서 뭐 할래? 에? 그 뭐 할 거야, 몸살여가지고.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입사도 못 합니다. 다치면 안 돼. 손님 뿌려먹고 싶어서 못 뿌려먹어. 제가 다치면. 그래, 몸을 사려야죠. 그래, 저를 뿌려먹지. 또 가시를 또 만지고 그래. 아이고, 시키지 않은 일은 또 왜 하나, 그것만. 예. 사람이 말이야. 아, 답답하네, 진짜. 뭐, 일을 그렇게 해. 예. 행자들 부러워요? 아니요. 그 편안하게, 그, 저, 뭐야,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부러워요. 신선생. 공부지야, 뭐 저한테 시집살이가 공부지야. 시집살이 공부야. 예. 사람이 말이야, 그거를 그 알아야 돼 분을 말이야. 어이? 그 뭐 편하게 살아서 뭐 할래? 편하게 살면 집에 가서 말이야, 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자기 엄마 해주는 거 먹고 살면 돼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 그 뭐 하려고? 자, 여기 칙순 이런 거, 이런 예. 거 똑똑. 손으로 보면 똑똑 따질 정도까지가 예. 이게 차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야. 예. 칙은. 예. 응. 이제
여기 식순이 많으니까 나중에 또 해도 되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요걸 놔두고요. 예, 새뜨기를 하러 가야 돼요. 그거는 딱 놔두고, 예.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예. 자, 갑시다. 그리고 이 질겅이 있잖아, 질겅이. 예. 요것도 지금 약 써야 되거든요. 요, 예. 요쪽이 부드러운 쪽에. 예. 그거 이제 채뜨기부터 하고 나서. 예. 여기가 전부 다 야생 새뚜기, 거기서, 거기 하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새뜨기가 당뇨에도 좋지만은, 예. 그 남성들 있잖아요. 예. 그 이게 천년 비아그라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예. 소도 이거 먹고 잘 크지요? 이게 소가 잘 먹는다 그래서, 예. 새뜨기잖아요. 뭐 한 소꼬리 뜯어야 돼요. 한 소꼬리씩이나요? 아, 이 사람이 이걸 한번 일을 하면 말이야 뭐 될 수 있는 양이 있는 거요. 예. 이거는 씻을 필요도 없을 깨끗해 갖고 이거는 완전히, 예. 예. 그대로 막 말려 갖고 쓴다고. 하여튼, 예. 청정지역에서 나는 것들은, 예. 옛날에 약초 같은 거는 자주, 예. 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깨끗하게, 예. 씻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건 오염이 안 되는 곳이잖아. 그 전에 신선생, 예. 나물 같은 거 못 잘랐잖아요. 예. 왜 잘라요, 이거는? 이거요? 응. 뭐, 스님 말씀 따라 약 쓰려고요. 예. 할 수 없이 자르지. 약 쓰려고? 예. 그럼 안 자르지, 놔두지, 저절로. 녹차 같은 것도 안 씻잖아요. 예. 안 씻고 차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예. 깨끗하게 나온 거는, 예. 굳이 씻을 필요도 없이, 예. 그대로 말려도 됩니다. 예. 우리 신선생님은 그, 예. 행자들처럼 좀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응? 맞아요. 공부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아니요. 이제 뭐 포기했습니다. 시집살이나 충실히 하려고요. 그 행자님 옆에 곁으로 그 하만에 안 가고 싶어? 어제 갔다 왔는데 여기가 되나요? 네. 선임 밑에서 공부해야지. 야,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예.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 진실을 말을 해야 돼. 이대로 살면서 말이다. 진실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지. 나만, 내가 구박하고 힘이 들어도 말이야, 이게 좋다, 이렇게 진실로 말을 하란 말이야, 진실로. 얼마나 좋아요, 새뜨기가 이게. 이 새뜨기가, 야, 이거 나 일기가 좋은 줄 몰랐거든. 공부를 좀 했잖아, 내가. 새뜨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약초 전문가지요? 어디에 뭐가 좋은지 다 알고 계시네. 나 그 모이 뿌리, 모이 대공, 예. 그거를 신선생, 예. 좀 내가 보내주려고 그랬거든. 예. 아픈 이번에 약초 그거 한 사람들, 예. 그거 다 그거 잘라. 예. 여기가 지금 많거든. 잘라야 되거든. 미리 자를까 내일 해볼까. 미리 뭐 잘라놔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일 하는 게 신선하고 좋긴 하지. 아, 그럴까요? 아침에. 예.
쑥도 넣어도 되니까요. 뭐 쑥도 같이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쑥도 넣어줄 거거든요. 이런 차에는. 이런 것도 못 들어가요? 예, 예,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여기 새뜨기가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아, 이거를 약을 써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마침 요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새뜨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약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요. 우리 산과 더대 있는 있잖아요. 가장 흔한 것들 사용하는. 이제 물이 있고 하니까 예. 신선하잖아, 애들이. 예. 이거는 독초라서 이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섞이면은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 간 같은 게 약한 사람은 조그만한 돌도 위험할 수도 있거든. 예. 예. 아, 상당히 양이 많이. 예. 갑시다. 예. 5분이 됐네요. 그래, 요 정도면 된다. 네, 갑시다. 뽕이는 조금만 더 해오면 돼요. 약간만 할까요? 채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해와요. 예. 예. 그거 씻어와야 돼. 이건 필요 안 씻어도 되는데 그건 씻어야 돼요. 예. 깨끗하게 씻고 오겠습니다. 예. 지경이 이거는 벌레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 맛있게 이렇게 뜯어먹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뿌리 밑에까지 갖고 막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예. 밑에까지 막 잘라버려요. 예. 궁아, 너 신선생님이랑 같이 약주 마주 캐고 와. 난 가야겠다. 선생님이 약주 캐갖고 와라. 같이. 신선생님 옆에 가서 약주 캐고 와. 썰어가지고 말라요? 아니면 이거는 일단 저기서 여기다가 물만 빼세요. 다른 것도 씻을 건 없는가요? 없어요. 이거 벌써 다 예. 어? 이거 벌써 다 썰었네요? 예. 그 요렇게 이제 다 말려서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죠? 아, 허왕우차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허왕우차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허왕후가 살았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었던 차를 이렇게 재현해서 만드는 이제 아주 최고급의 차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야생에서 자라는 있지 않습니까? 한 7가지에서 9가지 정도의 야생 그 약초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황토 방에 이렇게 말라서요,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요거, 이게 그거죠? 예. 그 갈룡. 갈룡이죠. 칙순이고. 예. 이게 이제. 새뜨기. 네, 새뜨기 있고. 예. 어성초죠, 어성초. 이제 한 번, 이제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이제 햇빛에 한번 맞췄다가요. 예. 이제 더운 방에다가 이제 넣을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질공이가 이제, 햇빛에다가 해서 질겅이가 있거든요. 이제 오염 안 된 곳에서 이제 채취해가지고. 허왕우차는 녹차가 들어간다면서요? 예, 반드시 허왕우가 이렇게 김수로왕 되게요. 시집 올 때
인도의 공주였는데요. 녹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차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은 녹차를 약방에 감춰란 말이 있듯이요. 녹차를 반드시 넣었거든요. 녹차가 또 해독 작용이 있어가지고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가 독감에도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녹차 지금 조금 뜯은 거 말려놓은 거 있죠? 예. 한번 봅시다. 녹차 있는 거. 저도 지금 이렇게 말려놨거든요. 이거 그늘에서. 다 말, 요, 요것도 마무리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호황우차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어속. 질경인데요. 요거는 그 시력에도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흔하디 흔한 질경이가 약에 쓸람 없다더만은. 예. 너무 잔잔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말르고 나면은. 예. 또 이렇게 너무 작아지니까 적당하게 그냥 쑥쑥 해도 돼요. 스님이 이렇게 이제 그 다 썰었거든요. 이렇게 차 만들 재료를요. 다 했어요? 예. 사람 또 다 안 해놓고도 사람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 벌써 다 이제 썰어놨거든요. 아, 이렇게. 예. 갑시다 이거. 예. 마무리 해야지 그러면. 예. 어성초도 좀 갖고 오고요. 예. 네. 뭐 잘 썰었는가? 예. 우리 지금 그럼 요번에 그 호황우차를, 예, 몇 가지 종류가 요번에 들어가죠? 쑥 하나. 그 다음에. 예. 갈용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예, 새떡이 들어가고. 새떡이 들어가고. 예. 여기가 들어가고 그럼 저 어성초가 들어가고요? 예, 어성초 들어가야죠. 예. 그리고 그 녹차도 들어가야 되고요. 맞나요? 예. 아 뜨거워. 아이고, 아이고 신선생. 예.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아니 불을 아니 불나고 쓰요. 네? 오늘 차가 잘 말라야 되니까 내일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요. 이 어성초가 이 비린내가 많이 난다. 이거 예. 그, 이건 그거죠. 예. 저기 뭐야 질겅이. 예. 질겅이하고 이제 여기에 녹차가 들어가야죠.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녹차 예. 여섯. 예. 그다음에 엉겅퀴가 좀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호황우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음식에 대한 음식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자꾸 간도 안 좋으신 분들도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예. 이제 엉겅퀴만 그동안에 막 계속 주문이 들어왔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예. 아, 아주 강력하지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섞이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해질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당뇨나 고혈압 예. 기타 뭐 암이라든가요? 맞죠. 예. 심장 질환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가 있죠. 치유를. 예. 그럼 이제 예. 그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좀 더 진하게 끓여 드셔야지. 예. 어성초를 좀 하고 예. 예. 하고 녹차예요, 녹차. 예. 이거는. 녹차를 말려 놨어요. 이거 이 만들려고. 예. 그래 가지고 방이 뜨거워. 예. 어휴, 뜨거워. 방 뜨거워서 발을 못 디뎌요. 예. 예. 너무 뜨거워요, 방이. 방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약초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 요번에는 새뜨기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새뜨기가 굉장히 효력이 좋아요. 예. 예.
여기 새뜨기 성분 중에서도 그 남 그 정 정력이 죽어 있는 것도 살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예. 예. 소들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새뜨기를. 예. 아주 좋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있잖아,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예. 선임 이제 어떻게 그 차는 잘 돼 갑니까? 예, 이제 한 세 번 정도 이 뜨거운 데서. 예. 말리면서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이공이도 이렇게 이제 변했고요. 예. 나니까 색깔이 이제 많이 변했죠. 예. 볶으면서 말리면서 어성초도 이제 어성초도 다 됐고요. 녹차도 다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갈병도. 예. 이제 거의 이제 반건조. 예. 비비면서 털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요번에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네. 일곱 가지죠. 예. 예. 요번에 그 허황무찬의 일곱 가지가. 예. 예. 내용으로 들어가죠. 예. 밤이 너무 뜨거워요. 이건 어성초. 비린내가 많이 나서. 예. 이거는 이렇게 좀 안 해주면은 사람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섞이니까 이 어성초가 간에 이렇게 좋거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예. 들어가야 돼요, 어성초가. 예. 다 됐어요, 이제.